갑자기 아이돌 생각만 머리가 빈해가지고 네, 주변에 앉아있는 학생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신학 연구소에서 저를 도와주는 TA들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요, TA들. 하고 TA들 인듯. 차별하지 말아야지. 세상하고 드라마하고. 이름만 얘기하세요. 김학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방글호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6학번 방하영입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 그 일반 대학원 법학과의 청사과정 학생과정 학생들입니다. 잠깐 일어나요. 이름 네. 네, 제가 박사 논문 심사받고 있는 황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석사로 지원해서 입학하게 된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석사 신입 한성경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소개해.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생인데 한국어 실험 연구소에 소속돼 있진 않고 대학원도 안 다니고 있지만 대학원 올 것 같은데? 교수님이 오랜 팬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참석한 예시되는 사람이 있는 한번 책이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2부까지를 끝내야 되는데요. 지금 3개의 결제가 더 남아있습니다. 7장은 역사적 예수의 역할에 관한 건데 저희가 얘기도 좀 앞에 했고요. 내용 자체가 역사적 예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께서 가능한 좀 짧게 주면 좋겠고요. 요한 계시록 부분은 김한준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장을 넘어가서 2부에 이제 종합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배은석 교수님이 자세히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상황이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뭐 논쟁이 하자면 한량 없고요. 그 논쟁이 들어가려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서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큼 설명에 대한 약간 갈등이 있는데요.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인스 책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각 복음서가 저자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설명 안 하냐 이런 얘기. 이 두 개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게 이제 이상한 얘기고요. 신학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신학 윤리학 일반적 경향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설명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딱 복음서에서 실제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다, 실제 가르침이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개한 각 복음서들의 얘기를 잠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헤이즈는 실제 예수님의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각 책에서 보여줄 모습을 얘기합니다. 왜?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적금화식 얘기는 역사적 예수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각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해서 실제 모습을 만드는데 주관성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역사적 예수의 문제가 18세기 라이마너스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를 했어요. 복음서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마태는 마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실제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문제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주님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한에서 소리가 나요. 아시죠? 근데 이게 정확한 워딩이 달라요. 마가는 You are my son 이라고 표현하고요. 마태는 This is my son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각각의 의도가 말씀. 그 비디오를 좀 찍어놓지. 이제 성경 원문에도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제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써요. 끝까지 안 쓰고 맨 마지막에 터트리는 목적이니까 마가는 그런 의도. 근데 하나님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숨기는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터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어떤 분인데? 소개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다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 이제 고민하는 게 시작됐어요. 계몽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막 만들어 갔는데 19세기 그 20세기 초죠. 슈바이처가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내요. 하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책이에요. 미신칭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예수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라이마너스에서 18세기부터 시작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쭉 트레이스하고서 마지막 결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예수를 투영해서 만들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들어가서 막 짜짓기 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폭력이면 비폭력 부분에 해당되는 걸 다 끄집어내서 실제 예수님은 비폭력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 말하면 능력의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었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슈바이처예요.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주관성을 배제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멈췄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 헬라 철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대적 관점으로 볼 것인지 논쟁이 있었으니까 아까 제가 그 아우서시 저작을 열세개 볼 것인지 7개 볼 것인지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하고 교회가 믿은 그리스도와 구분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단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보면 단절로 봐요. 근데 이제 연계성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유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끄집어내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엘리엘이 사박단위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당기는 것으로 있으면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속았다. 라고 예수님이 외친 게 엘리엘이가 아마 사박단위라고 이제 그쪽에서 써요. 후대 그 역사적 예수를 평가하는 사람이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적 예수를 만든 사람이라고 슈바이처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역사적 예수의 한계적 그 한계 때문에 그 얘기 안 하고 각각의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에 초점 맞춰서 윤리를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 덜 주관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는 신학과 윤리 차원에서 배제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럼 역사를 실제로 하던 그분을 모를 수 있으면 주관성이 있으니까 그분 배제하고 나중에 교회가 쓰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고요. 만약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의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볼트만을 얘기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각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듣고 있죠. 각 전승 단계, 예수님의 얘기가 전해지는 단계가 있는데 볼트만은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단계에서 전승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쪽과 첫 번째 과정이 역사적 예수를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이렇게 전승 단계 복잡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실제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으면 안 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더 이상 역사적 예수를 실제 찾는 것은 없고 단지 교회 이 그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 캐르그마죠. 선포를 했는가를 통해서만 확인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반응하자. 이게 불투만의 얘기입니다. 1993년에 불투만의 제자인 케제만이 불투만 앞에서 독일은 이제 반역이잖아요. 독도 같은데 자기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학교에서는 완전 뒤집어진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없, 역사는 예수를 찾는 게 없다면 신약 성경은 거짓말을 통해서 세워진 거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운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차, 그, 그래야 학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학위 끝나고. 학위 다 끝나고, 다 교수들 다 학자로서 커리어 다 쌓고 나서 그 교수님, 그 지도교수님 불렀어요. 그 스승이. 불러서 스승 앞에서 확 스승을 까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예수가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게 시작됐어요. 이거를 second quest라고 해요. 맨 처음에 first quest는 그 아까 무슨 라이마르스부터 해서 그 슈바이처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슈바이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no quest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econd quest가 캐자만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탐구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Double dissimilarity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중적인 차이점인데요. 이런 거죠. 유대교하고 다른 예수님만 독특함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자 같은 단어는 실제로 유대교에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써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안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자주 써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 교회와도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후기 교회에서 예수님, 아, 후기 교회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후기 교회에서. 왜냐하면 예수님만 썼던 단어라고 안정하기 때문에 후기 교회에서는 인자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안 쓰고 후기 교회도 안 쓰는 그 예수님 표현은 실제 예수님이 쓴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도 후기에서는 잘 안 써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안 쓰고 그 다음에 후기 교회도 안 쓴 거 보면 이거 실제 예수님이 쓴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시고 그 다음부터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유대교의 연관성에서 연구하는 게 이제 제 또 third qu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88년부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탐구 방법 분별 기준이 중요한데요. 헤이스가 제시한 기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틴 유대교 내에 유기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19세기, 20세기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으로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는 없는 거고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부활 이후에 교회가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교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위 말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로 예수님의 얘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독일이나 유럽의 진보적인 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들을 이제 그 80년대에 반박을 해서 예수는 철저하게 1세기 유대교에 살았던 유대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교민이 주도하신 뭐가 있어요? 운동과 연속성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러버드의 시밀러티, 그 이중적인 유사성 차이점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니고 후기 교회도 아닌 별에서 온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후기 교회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 이 문제가 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겠구나.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기 교회들이 했었던 그것이 어디서 기원됐을까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침례주는 세례 침례주는 거 아니면 성만찬 이거는 전혀 없었어요. 후기 교회는 있었는데 후기 교회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했고 후기 교회가
사용했다. 이렇게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한 네거티브는 어떻게 예수님의 활동과 운명, 그리고 유대교 사회의 종교 생활에서 교회를 형성했는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를 시켜서 가르쳐준 것이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것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번. 재구성은요. 재구성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죽음이 어떤 관계인지 한편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연설 같은 거는 예수님이 죽어서 죽었는데 실제 예수, 역사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 그게 교회와 무슨 의미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교회의 이 연속성 과정에서 설명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실제로 역사적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던지 하역을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말씀 전승이 역사적 내러티브 자료보다 그거 비중이 다르서 안 된다. 아, 이건 좀 어려운데요. 말씀 전승이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나 그 누가 다 사용되긴 하는데, 마가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 같은 거. 누가복음 좀 다르지만 마가에는 있는데 마가에는 없어요. 없는데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은 있어요. 이거를 이게 주로 이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지? 마가복음이 없으니까 어디서 나왔지라고 하다가 이제 구원의 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Q라고 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자료,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 자료인데 이 말씀 자료 생각하다가 그 80년대 90년대 로버트 펑크하고 크로썬이라는 미국의 학자들 중심에서 역사적 예수 학회를 만들어요. 학회를 만드는데 그 중에 크로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세기, 이게 이제 7번입니다. 2세기에 있었던 도마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도마복음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없고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 누가에 있는 그 가르침의 그 자료가 어쨌든 도마복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도마복음 2세기 작품을 1세기 앞으로 확 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도마복음이 먼저 나온 복음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7번 도마복음은 영주주의 문화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예수학회에서 만든 그 주장들이 사실 타당성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했냐, 그들이 뭐 했냐면 두 가지 책을 내요. 하나는 Five Gospels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의 진정성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200명 사람들 앞에 쫙 이제 학회사를 모아놓고 구절을 일일이 읽어요. 자, 이 구절이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자면 손 들어보라고. 다 들어요? 그러면 꺼. 그러면 이제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구절, 어떤 행동을 해요. 아니, 다들 그러니까 투표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2,300명이 되는 학자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더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다고 생각하는 걸 손들어 보라고. 다 손들면 빨간색을 표현합니다. 다 만장일치? 하면 빨간색. 거의 거면 빨간색.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읽어요. 자,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근데 좀 덜 들어요. 그러면 핑크색. 그 다음에 어떤 구절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자, 이것이 실제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좀 덜 들어요. 그러면 회색. 그 다음에 어떤 구절, 이거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들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면 검은색. 그렇게 해서 색깔로 실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구분해서 네, 이렇게 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혹시 성경책에서 빨간 걸로 예수님 글씨 나온 거 있으세요? 이게 그거 반동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그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려니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서 책을 냈어요.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 딴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예수님 말씀 빨간색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뭐 이렇게 이걸 주어 그때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독생자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반동을 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요한이 말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에서 무슨 소리야 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빨간색으로 해버립니다. 때로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자가 카멘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저희는 좀 덜 해요. 근데 미국은 그 이슈가 확 번져서 그러면 역사적 예수가 이게 실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쉬운 예로 예수께서 이 말씀께서 아까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해라. 만약 이게 역사적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걸로 윤리적인 논을 삼을 수 있을까? 이 이슈가 제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안다는 소리지만 하지만 그냥 사실 그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후기는 다른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증명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 진정성이 없다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또 편의점 그랬는데,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인정하는 민회가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증명해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증명을 니네가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서 수세로 이렇게 몰릴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니네가 증명해서 우리한테 보여줘. 우리가 심사할게.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복수 증거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얘기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뭐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건 이제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복수 증거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